내일 시장에서 저희는 또 좋은 종목들을 잘 선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희 주식시장 시작할 때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 두 분의 전문가는 어떤 종목 보시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자, 김민수 대표님부터 먼저 내일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시장이 힘이 떨어집니다. 이럴 때 그래도 좀 경기 방어적인 성격 쪽에서 한 종목 GS 리테일을 보고 있는데요. 네. 이 회사는 GS 홈쇼핑을 흡수합병했는데 그래도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편의점이 한 65% 가까이 됩니다. 그런 쪽에서 뭐 슈퍼마켓, 그리고 파르나스 호텔 이런 쪽으로 매출 구조가 이어져 있는데 최근에 편의점에 대한 재부각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요. 기존 점의 성장률이 3.5%대, 그리고 또 신규점 출점이 약 200개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양적인 성장도 저희가 편의점이 포화됐다라고 하더라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꾸준하게 음식료 쪽으로 객단가가 올라온,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맞게 올라온 가격에 따라서 판매가 되다 보니까 객단가도 올라가죠. 그런 쪽에서 어떤 다 양적인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 밖에 슈퍼마켓 쪽은 적자 폭이 축소되고, 또 과거에 H&B라고 했던 쪽은 사업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쪽은 헬스 앤 뷰티 쪽이죠. 이쪽은 좀 구조조정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리오프닝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올 걸로 기대하는데 수출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동남아, 몽골 쪽에 진출을 하면서 어째 보면은 700만 불 수출의 탑을 획득할 정도로 그만큼 어떤 편의점에 대한 수출 모멘텀이 강하다는 부분들이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이 PB 상품까지 확대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안에 있는 제품들을 어느 정도 수익성을 높이기에 상당히 좋다라는 쪽에서 올해 영업이익이 한 2,130억, 약 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내년 같은 경우는 3,000억대가 넘어가면서 약 한 40% 이상 성장한다고 하는 부분들 생각해보게 되면 이제 서서히 과거에 생각했던 부진들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한 해가 내년에 되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3조 원대다라고 하게 되면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꾸준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아직 많이 올랐다는 것보다 좀 긴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아직 저점대에서 이제 막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방어적인 성격의 부활을 계속할 수 있겠다는 쪽에서 다음 저항대인 한 35,000원대 부근을 목표가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27,000원대를 손절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방어주 성격의 GS 리테일을 내일 시초가에 공략을 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은 내일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수산 인더스트리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저도 약간 방어적인 성격에서 좀 저점을 좀 지키고 있는 기업을 선정을 좀 해봤는데요. 네. 그 SMR 관련해서 원천 기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원전 시장은 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 원전 시장도 과거와 다르게 소형 원자로 쪽으로 변화가 되고 있죠. 그러면 이쪽 시장이 좀 개화가 된다면 충분히 그 수산 인더스트리의 어떤 매력은 높아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전 수주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올해만 하더라도 한수원이 한 3건 정도 수주를 했고, 관련해서 인더스트리가 반사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원자력, 화력, 신재생 쪽으로 해가지고 그 발전 설비를 좀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원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화력이라든지 이런 발전소들이 환경 때문에 퇴출되려다가 지금 전기가 모자라서 다시 재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설비 쪽에 대한 어떤 수요는 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주 모멘텀들, 특히 이제 국내에서 한 24개 정도 발전소 설비를 하고 있는데 해외 진출을 하면서 해외 매출도 계속해서 고공성장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저는 뭐 지금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2만 5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이미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한 26,000원 정도까지의 제한된 반등을 좀 대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산 인더스트리 역시 방어주적인 성격으로 하나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께 한 종목 더 부탁드릴게요. 네, 두 번째는 최근에 시장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네. 좀 2차전지의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율촌화학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율촌화학 하게 되면 다 아시는 것처럼 라면 포장지 만들던 농심 계열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일단 원가 구조를 보게 되면 폴리프로필렌이 원료다 보니까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수익 구조가 좋아지는 쪽으로 나오죠. 그쪽의 변화와 함께 최근에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파우치 필름을 국산화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벌써 LG 에너지 솔루션과 지금 6년 동안에 1조 4천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럼 설비 투자하냐? 예, 11월 초에 설비 투자 공시를 했습니다. 800억 정도 투입해서 이를 설비 투자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보게 되면 장기 계약에 따른 효과 그리고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쪽에 밸류를 받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턴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최근 들어서 횡보하다가 거래가 늘어나면서 나오는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난 고점 때 나왔던 한 4만 원대 안착은 시도가 들어가지 않나라는 쪽에 무게를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중기 지지권 이탈하는 31,5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율촌화학까지 내일 살펴볼 만한 시초가 공략주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장이 뭐 국내든 해외 쪽에서든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하겠다. 추가적인 하락이라든지 조금 좋지 않은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우리의 투자 전략을 세워야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또 내년에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2700에서 800 정도까지는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엇갈리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어떤 포지션을 잘 잡아야 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시장 일단은 오늘까지는 좋지 않은 흐름, 오늘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내일은 좀 만회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나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김동훈 캐스터도 오늘 시장 마감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